여러분들은 이번 스피치 대회에서 몇이라는 느낌으로 나오게 된 조효연 선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네티에서 가장 귀여운 형님은 어느 형님을 생각하시나요? 먼저 레디랑맨은 멋지시고 또 예쁘신 코치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 소개는 뒤로 미루고요. 저희 레디랑맨은 레디에서 아마 가장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매 10분마다 거의 진짜 하루가 몰라서 싸웁니다. 또 그만큼 하루도 많이 하지만 레디에서 많이 싸웁니다. 또 하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죽기 착잡합니다. 예를 들어 5시간에 한 명은 막아놓고 또 나머지는 떠드는 게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진짜로 죽기 잡았습니다. 이제 레디랑면 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먼저 우자코치님은 귀여우십니다. 우자코치님은 꿈꾸실 때는 매우 무섭지만 특유의 목소리야 마침 좋을 때 애들아 잘 살아라고 하시는 모습이 매우 귀여우십니다. 우자코치님은 되게 유쾌하십니다. 저희가 장난을 치면 잘 받아주시고 또 장난을 걸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코치님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게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제 제 소개를 할 건데요. 물론 사람이 많이 야유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저는 1학년에서 가장 잘생겼고요. 그리고 공부심이에요. 그리고 목소리 높아요. 근데 저는 키가 제일 작아요. 저에게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생각나게 하는 행동이 매우 순수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호빈이는 1학년에서 카리스마가 제일 짱입니다. 심지어 저희 1학년에 진이가 호빈이에게 뭐라 했을 정도로 호빈이는 카리스마가 짱입니다. 그다음에는 현정인데요. 현정이는 매일매일 모습을 활기차 보입니다. 트와이스 노래라면 자동적으로 춤을 추고 또 레디에서 가장 트와이스 춤을 잘 추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요. 문제는 매우 소녀 같습니다. 막 귀신이 있다고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하거나 아니면 또 벌레를 약간은 놀라는 모습이 너무 소녀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원인데 진짜 멍청한 거 같은데 바보인 거지 순수한 건지 물 보고 너무 착합니다. 왜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성이는 조금 어린아이 같습니다. 진성? 키도 제일 크고 공부도 잘하지만 가끔씩 너무 싫어 하는 목소리를 내보면 진짜 좀 모자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이인데요. 진이는 저희보다 한 살이 어리지만 그래도 레디랑맨의 맏언니같이 가장 저희를 잘 챙겨주고 그리고 이끄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유진이는 무언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를 잘 챙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시원이는 무학소년입니다. 요리도 잘 모르고 또 시도 짓고 그 다음에 무비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지도 가졌습니다. 이렇듯 레디랑맨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형입니다.
매일매일 속은 아프지만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모여서 훌륭한 의리가 되듯이 저희는 1학년 앞으로 더욱더 상큼한 운정으로 레디에서 가장 빛나는 학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